건강한 노사문화, 행복한 일터, 제16회 노사화합 기원 건강챌린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신문이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제16회 노사화합기원 건강챌린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갑갑한 마스크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많은 부분 일상을 회복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사화합을 기원하는 건강챌린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신문 채널을 통해서 이 건강챌린지 지금 실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의 생생한 정보도 발빠른 소식들을 전하는 울산신문 채널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지금 줌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과도 노사화합기원 건강챌린지 함께할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노사화합을 기원하는 자리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알찬 콘텐츠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타이틀이 건강 챌린지인 만큼 저희가 모든 코너, 모든 준비한 소식마다 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건강한 노사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토크 챌린지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노사 칭찬 릴레이 영상을 만나보는 영상 챌린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와 함께 사내 식당 메뉴를 이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요리 챌린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을 배워보는 운동 챌린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알차게 준비한 챌린지들이 있으니까요. 이 챌린지 잘 즐겨주시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노사화합 미니 콘서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장구의 신 박서진 씨를 비롯해서 트로트 가수 민영아 씨, 송은정 씨가 즐거운 시간 선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전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 챌린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또 줌 참여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16회 노사화합기원 건강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노사가 하나 돼서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토크 챌린지가 오늘 건강 챌린지의 첫 번째 순서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제 옆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수 노사 관계로 꼽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우여객자동차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은습 상무님과 노동조합 김정만 지부장님 지금 이곳에 모셨어요.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상무님께 먼저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친절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네. 김익기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네. 모시고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네. 여러분의 스타 어머나. 울산의 스타 우와. 이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대우여객 자동차의 상무님 모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스타, 우리 울산의 스타라고 하셨는데요. 벌써부터 즐거운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은섭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부터 반갑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실 거라 믿고요. 제 옆에는 또 노동조합 김정만 지부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네.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우여객 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 김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상무님과 지부장님 모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노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싶은데요. 일단 대우여객 자동차는 어떤 회사고 또 몇 분의 직원분들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지 잠깐 여쭤볼게요, 상무님. 네, 저희 대우여객 자동차 주식회사는 120만 울산 시민을 수송하는 시내버스 운수회사로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노사 상생 1위 기업입니다. 오. 그리고 시내버스 140여대와 성무직 350명으로 네. 똘똘 뭉쳐서 애사심, 자부심, 이야. 소속감을 가지고 안전운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 19년, 20년, 21년, 3년 연속 울산 시내버스 네? 서비스 평가 최우수 기업입니다. 우와, 네. 상무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요. 애사심, 자부심,
소속감 이런 것들 그냥 단어로만 말씀하셨는데 말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울산 노사상생 1위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 노사상생 1위 기업이다라고 자랑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근데 좋은 일터, 신나는 일터는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노사가 처음 설립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시작은 어땠습니까, 지부장님? 예, 직원들의 그 복지 향상과 그 노사 그 파트너십으로 회사 없는 노동조합은 있을 수가 없죠. 회사 없는 예. 노동조합은 있을 수 없다. 네. 예, 그래서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소심을 잃지 않는 신념으로 노조가 예. 설립되어 오늘날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일단 노조가 설립이 되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전에 초창기의 회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노사관계가 분명히 힘들었던, 순탄치만은 않았던 적도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직원분들의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노조와 회사의 입장이 달랐을 수도 있고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지부장님? 예, 과거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예, 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영이다 보니까. 네. 경영주들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네.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수익을 좀 많이 벌어오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폭 운전인과 불친절. 거의 만연했습니다. 네. 지금은, 시민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성인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예. 호응도 크고 호응과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힘든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혹시나 노사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상무님은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노사 간의 그 어떤 믿음이나 소통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를 쌓고 마련하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혹시 위기를 극복했던 어떤 사례나 이런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상무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서 사원이 무신분립인데요. 네, 무신분립. 네, 네,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는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되고 회사에 와서는 회사는 일하는 노동조합 승무원들을 믿어야 되고 또 일하는 노동조합의 승무원들은 회사를 믿어야 되고 네. 서로가 윈윈으로서 소통으로서 이런 믿음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대우여객이 대한민국 노사상생 1위 기업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리고 우리 대우여객은 정말로 서로가 소통하고 매 분기마다 노사 워크숍을 1회씩 실시해서 미리미리 소통하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다 보니까 아마 노사가 이렇게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그리고 그 신,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몸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김정만 지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시내버스 규모로는 좀 큽니다. 네. 우리 회사가. 그리고 현장에 자주는 못 가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현장에는 대의원, 상집위원, 노동자 조직도가 있습니다. 예. 간부들한테 애로성을 듣고 노선별로 팀장이 있습니다. 예. 회사에서 지정한 팀장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여러 채널로 듣고 바로 대표사님께 전달을 하면은 예. 저희들은 며칠 안 갑니다. 바로 회사에서 노동자의 간지러운 부분을 예. 긁어주기 때문에. 같이 함께 안 갈 수 없는 분입니다. 화끈하시네요. 잘 들으시고 바로 전달하면
며칠 안에 회사에서는 바로 답변을 딱 그쵸. 네. 예, 경상도 말로 되게 화끈한 그런 노사 관계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종만 지부장님 이렇게 뵈면은 굉장히 좀 듬직하시고 뭔가 이렇게 든든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지부장님이셔서 버스 운행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버스 운행도 하셨었죠, 실제로. 예, 제가 현장에 15년 예. 현장에서 아~ 운전하다가 예. 올라왔기 때문에 예. 현장에 뭐 누구보다도 또 울산 토박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도로 그 시스템이나 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그쵸. 알고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뭐 사장님 이하 뭐 상무님 뭐 관리자들이 실무자들이 저희들하고 뭐 이신전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치가 있는 예. 회사입니다. 예, 지부장님 혹시 예전에 그 버스 운행하실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생각나는 손님 시민분들 안 계신가요? 왠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 울주 범서에 가면은 그 경주 경계선에 708번 노선이 있습니다. 708번 노선이요? 예, 708번 네. 노선을 제가 몇 년 운행을 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무, 배추 이런 것 아, 농작물들. 농작물들 예. 가장 간득 잔뜩 가지고 나오는 그 어머니들이 계세요. 아, 그래가 장터에 나가시는 예, 예. 신정시장에 예. 신정시장 통과하는 노선인데. 네. 그 보면은 저도 그 고향이 촌이라 가지고 어머니 생각이 나 가지고 예. 그 회사에서는 너무 큰 뭐 운수 사업법 보면은 큰 짐을 실지만 해야 되십니다. 아. 근데 제가 동료들한테 욕을 들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생각나가 다 실어줬습니다. 일일이.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들이 저녁에 다 팔고 예. 저녁에 또 퇴근하실 때 또 저희 차를 탑니다. 그러면 제 보면은 제가 성이 김씨인데 아이고 김기사 덩치를 큰데 상냥한 김기사네 하면서 아. 집에 애기들을 갖다 줄 거를 저한테 줍니다. 어이구. 그때 참 인정스럽고 예. 제가 그 시민의 발로서 네.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실 버스는 진짜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부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아유 정말 훈훈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시고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우여객 자동차가 노사 상생 1위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서 뭐 아까 믿음, 소통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상무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 해서 없는 노동조합이 없듯이 저희 회사도 해서 없는 노동조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 김정만 지부장님의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고요. 예. 또 얼마 전 5월 28일 날 저희 회사 전 임직원 자녀들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성적 우수자들을 45명을 선발해서 네? 회사에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와. 아빠가 나가서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녀들을 초청해서 장학금과 그리고 기념품을 전달했는데요.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70만 원, 그리고 성적 우수자는 30만 원, 개인으로는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70만 예. 원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은 학용품 사서라고 10만 원부터 줘가지고 45명에게 3천만 원과 기념품을 전달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사무실, 교육장, 정비실, 휴게실, 식당, 군데군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네. 장학금을 전달하고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그중에 성모원 한 명의 자녀가 정말로 눈시울을 붉히면서 아 우리 아빠 일하는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훌륭한 회사구나 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도 오늘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예. 울산 시내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대우여객 같은 그런 회사의 임원이 되겠다고 네. 자기도 소감을 발표했는데 네.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자녀분들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진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부장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그럼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뭐 말로만 뭐 이렇게 뭐 회사에서 대표사님이 현장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 해줄 때는 그때 기분 좋고 또 아이 주면은 기분 나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학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인근에 보면은 우리가 협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인근에 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그 롤 모델이 아니고 그
비교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중공용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저희들 아직 민영입니다. 예. 민영인데, 또 불구하고 1조합은 1자녀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는 네. 노동조합에서 다자녀를 달래 해도 그걸 쟁취를 못 했습니다. 네. 노동조합 용어로 쟁취를 못 했는데, 울산의 광역시에서 우리 회사만 1조합은 다자녀.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을 다 해줍니다. 어머나, 다자녀분들은 예. 너무 좋으시겠는데. 예,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자. 네. 그 시스템에 적극 봉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없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몸소 실천해 주시는 부분이 이 믿음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대우여객 자동차의 경우는 모든 직원들이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들었 사실 저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봉사활동 하신다는 기사들을 종종 뵌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 지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봉사활동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세요? 예, 초창기에는 이 그 봉사단의 그 존재 유무를 놓고 감론 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 제가 1년 정도의 그런 장구를 겪은 다음에 네. 회사의 그 김익기 대표님의 그 강한 신념을 느꼈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느꼈기 때문에 예. 노동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그 제가 강한 신념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 누가 하란다고 하고 뭐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은 제 외모하고 예. 똑같습니다. 예. 제가 좀 강합니다. 강한데 예.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급여에. 예. 매월 급여에 1원에서 9,999원까지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떼었어. 예. 그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월 100만 원이 되면은. 네. 350명 전 직원들이 다 띕니다. 네. 100만 원이 되면은 회사 대표이사님도 100만 원을 플러스 시키가 200만 원을 만듭니다. 그 돈으로 뭐 농작물, 씨앗을 사가지고. 네. 뭐, 채소. 무를 캐가지고 김장을 해가지고 연말에 김장 봉사도 하고 김장 나는 김치 봉사. 배달합니다. 예. 소외된 곳에 김치 배달도 하고 예. 연탄도 배달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본사가 북구에 있습니다. 네네. 북구에 있는데 북구에 그 어린이 그 아동센터에 예. 10여 개가 됩니다. 전 아동센터에 그 케이크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를 네. 그 배달합니다. 어머나.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외롭고 이런데 그 케이크를 보면은 꿈과 희망을 갖고 예. 누가 자기들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만 또 기다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 너무 고맙고 예. 제 자신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에 관한 말씀 해주시는 동안 우리 상무님 표정이 흐뭇해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봉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베풀면서 우리가 또 얻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우여객 자동차의 경우는 노사와 함께 우리 울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봉사도 약간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울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우리 상무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 회사 전직원 350명은 울산 TVN 교통방송 통신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10개 팀을 나누어서 예? 지역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교통의 흐름을 발빠르게 제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산 광역시 120만 시민의 예.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회사 전직원 350명은 대한적십자 울산 광역지사의 위급시 응급시 사람의 예. 생명을 살리는 CPR 심폐소생술 과정을 이수해서 예. 안심버스를 도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으며 맞아요. 특히 우리 대우여객은 외곽지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버스 안에서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까지 가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바로 3, 4초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3, 4초 동안에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중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와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이런 기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네. 울산 시내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 지키기, 네. 음주운전 근절 강화, 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속도 5030, 이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극복 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 임직원 350명이 치매 노인들을 보호하고 또 치매 노인들을 찾는 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예. 그런 봉사활동과 그런 각 기업의 일을 통해서 대우 여객은 정말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울산을 넘어서 전 세계로 미래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우 예. 여객입니다. 야 세상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벤트 버스 이런 것도 운영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장미 축제 기간에 이렇게 장미로 장식한 버스도 본 것 같고요. 대우여객 자동차 버스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오늘 이 토크쇼를 아마 1박 2일이 아니라 3박 4일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 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산타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태화강역을 출발해서 산타버스를 만들었는데 울산 시민들이 그 산타버스를 타가지고 너무나 몸도 마음을 힐링했고요. 예. 그리고 타시는 손님들이 일일이 포스트잇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예. 창문에다가 붙여놓고 애인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작년 12월에 대박을 쳤는데 그 작년 12월 산타버스에 이어서 올 5월에는 네. 울산 대공원 남문에서 하는 장미축제에 이어서 네. 또 장미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장미버스는 울산 노포동을 울산 그 농수차고지를 출발해가지고 네. 양산을 거쳐서 부산 노포동까지 갔는데요. 네. 그 버스에 정말로 장미버스의 테마를 해가지고 바닥에도 장미를 깔고 타시는 손님들한테 장미 한 송이를 네. 줘가지고 몸도 마음도 힐링을 시켜서 네. 아 울산 시민으로서 대우여객 버스를 타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쵸. 이걸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벤트 이런 소소한 감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요 두 분과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이제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시지만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나 마지막 한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무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 전 직원 350여 명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부심, 소속감, 애사심을 가지고 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시내버스를 운송하다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인데 울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그런 승무원으로서 안전운행으로 승무원들한테 그 손님들한테 더욱더 친절로 다가가고 그리고 제발 난폭운전 하지 마시고 예.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교통사고 없는 울산을 만들고 네. 또 운수회사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대우여객의 모범회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발벗고 나서서 현장에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승무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미리미리 분기별로 노사구 그샵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무님. 이번에 우리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노사문화 건강하게 지금처럼 쭉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사원이 그 무신불립입니다. 네. 무신불립이란 건 뭐 서로 믿으면 못할 게 없다는 뜻인데 그 회사는 그 우리 그 조합원들 믿고 조합은 회사를 믿고 그런 식으로 연애해가지고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결혼을 하듯이 우리도 그 연애 기간을 지나가 지금 결혼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믿고 그렇게 합심해가지고 원팀으로 쭉 네.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노사상생 1위 기업 대우여객 자동차 이은섭 상무님과 노동조합 김정만 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요. 긍정적인 기운 불어넣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선 강력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한 노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노사 화합 기원 건강 챌린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미 건강한 노사 문화가 잘 정착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 챌린지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이번에는 노사 간의 칭찬 릴레이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훈훈한 이야기들 영상 챌린지로 만나보겠습니다.